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 부천에서 공인중개사를 1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지난번 책은 이제 그 독서 모임. 네. 그 이번에 부동산 책 본업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10년간 다닌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이게 그럼 몇 년도 그만두실 때 몇 년도인 거죠? 제가 회사 들어간 거는 94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만둔 거는 네. 2004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다녔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IMF 전에는 네.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네. 부장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부장 뭐 이사를 못 따라도 네. 하청 기업에 이사로 가거나 네네. 해서 뭐 별로 그 직장 생활에서는 평생 직장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쵸. IMF 때 그런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다 무너지고 아, 더 이상 이거는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다닌 데가 이제 지금 하이닉스죠. 네네네. 현대전자 다녔는데 근데 제가 있던 그 사업부가 이제 컴퓨터 사업부였는데 네네. 컴퓨터 사업부가 이제 분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기 싫었고 네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다른 이제 그 사업부에서 저를 불러서 네. 갔는데 네. 그 사업부도 분사돼서 나갔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다시 제가 이제 네.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네. 다시 현대전자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휴대폰 사업부로 들어왔는데 네네. 이 휴대폰 사업부도 또 분사돼서 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매각이 됐는데 저희는 대기업 출신이고 네. 거기는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흡수 합병됐는데 이 갑과 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튼 굉장히 그 현대그룹 출신에 대한 차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비전이 없구나. 네네.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뭐 10년 하니까 이제 과장까지 달았는데 이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네. 해서 주변 친척 중에 뭐 은행 퇴직하고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중개사를요? 네. 오. 지점장까지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나도 해보면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1년 만에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네. 와. 그렇게 이제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이게 보통 이제 취업을 공인중개사 하거나 이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네네. 그 당시는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소속 공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냥 전 창업을 했습니다. 네.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잘 되셨어요 생각처럼? 생각처럼 쉽진 않죠. 네. 제일 이제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뭐 전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내가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중개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제가 받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네. 막 깎아서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을 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넘기죠. 그럼 이제 딱 공인중개사 무소를 이게 딱 여시면은 손님들이 그냥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네.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냥 좋은 위치에 중개사 사무소를 오픈을 하면 지나가는 손님 이제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워킹 손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네. 물건을 찾으면 네. 친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성사를 시키고 또는 이제 뭐 벼룩시장 네네. 옛날에는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묵가지로 이렇게 뿌리린 네네. 그걸 보고 광고를 올리면 그거 네. 보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뭐 KT 광고 전화 번호부 네네. 그 책자가 매년 나오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그거 보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네. 온라인 쪽으로 발달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온라인이 약했고 네.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2004년에 나오셔서 이제 2005년에 따신 건가요, 그럼? 네. 그 2005년부터 이제 거의 18년 정도 네. 하신 건데 이제 부동산 이제 호황기 불황을 다 겪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 호황기와 불황기의 그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호황기라고 하면. 네.
매도자 시장이라고 하죠. 가격이 네네. 막 오르는 시기. 그다음에 네. 이제 불황기는 네. 매수자 시장. 네네. 지금이 불황기죠. 네네네. 매도자는 뭐 한없이 양보해야 되고 매수자가 이제 네. 귀해지는 상황. 네. 그래서 바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그렇죠. 호황기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불황으로 바뀌었고. 네네. 그래서 호황기에는 좀 거래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불황기에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단 그쵸, 말이에요. 똑같죠. 네. 네. 뭐 관리비 네. 그리고 월세 네, 그쵸. 그리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 네. 정해져 있는데 이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 하다가 그걸 좀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따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호황기 때 벌어들인 거를 불황기 때는 조금 더 벌충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호황기 때는 그냥 생각해도 그냥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불황기에 호황기와 불황기 차이에서 그 임대차에 대한 계약의 건수도 영향이 있나요? 아 임대차는 네. 이제 실수요고 네네. 매매는 약간은 이제 뭐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임대 수요도 지금 없어요. 이게 이사를 안 다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아예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방 구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은 공동 중개 하시는 분들이 생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쪽과 물건을 가진 쪽. 네. 이 공동 중개를 많이 해보셨죠? 공동 중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온 손님들한테 네네. 그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줘야 되는데 네네. 제가 가진 물건 풀에서만 보여드리면 네. 손님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또 그쵸. 다른 부동산에 그쵸.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공동중개망이 있거든요. 네네. 거래정보망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서 네.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공동중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동중개 할 때 뭐 갈등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갈등들이 주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물건을 손님이 와서 이제 공동중개로 네. 물건을 보여드렸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네. 저희 사무실에 와요. 네, 네. 물론 알고 온 게 아니라 안 나가니까 네, 네, 네. 처음에는 한두 군데 내놓다가 물건 안 나가면 그쵸. 세 군데 네 군데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물건이 와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은 아 나도 물건 접수했구나 하고 내가 중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물건 보여준 데서는 아니 저기는 물건 빼갔나?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물건을 접수하면 네. 그 물건 보여줬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네. 아 제가 물건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네. 그쪽 분도 의심스러우면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그쪽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네. 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래도 또 에티켓이 뭐냐면 네네. 내가 보여줬던 손님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손님 말고 보여줬던 네네. 손님이면 물건을 내가 접수했더라도 네. 그 손님하고는 끝까지 공동중개를 해야 돼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물건이 있는데 네. 이제 작가님이 이제 물건을 갖고 있고 제가 손님 갖고 있다 할게요. 그 제가 손님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네네. 근데 이 손님이 당장 결정 안 하고 한 두 달이 지난 거예요. 두 달은 좀 긴데요. 아 그래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이제 물건의 주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접수를 한 거죠. 네네. 그 이 상황에서는 이제 공동 중개를 한 것처럼 이게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관습적인 건가요? 뭐 어떻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네. 물건을 보여줬던 데서는 네. 조금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물건을 보여준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네.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네네. 하여튼 그 다음에는 그 저희가 이제 거래정보망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못 봐요 물건을. 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다른 그 부동산에서는 못 본다고요. 오, 예. 그러니까 내가 올린 물건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양보하고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도 물건이 있는데 깜빡하고 네. 공동중개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끝까지 거기랑 공동중개를 해야 돼요. 아, 깜빡하고 우리 물건 있었어요라고 얘기해봐야 그쵸, 그쵸. 괜히 오해만 사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손님이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네. 사실은 우리도 물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우리가 공동중개 하는데 다른 네. 손님은 우리가 할게요. 이제 그렇게 네.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물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주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냐는 이건가요? 아니죠. 물건을 네. 정식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죠. 접수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접수 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물건을 접수하면 네. 거래정보망에다 물건을 올리니까 네. 그러면 물건을 올려져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올린 날짜가 또 있거든요. 네, 네, 네. 등록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또는 뭐 전화로 접수했다든가 네. 그러면은 전화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누가 그걸 확인하자고는 하지 않지만 네, 네. 의심스러우면 손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물건 손님한테 거기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어차피 공개가 돼 있으면은 그냥 어차피 주인은 파일 의사가 있다는 거고 내가 그냥 보고서 내가 어떤 허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막 물건 맡긴 것처럼. 아니죠. 네. 내가 물건을 보여주기 전에는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물건 올렸어요. 저도 공인중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올린 걸 보고서 아니 근데 그 네.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죠. 아. 거기에는 뭐 층 정도만 나와 있거나 네네네. 뭐 평 정도만 나와 있고 물론 이제 대충 유추를 할 수는 네네네.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그 유추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층을 좀 바꾸기도 하고 아. 면적이나 위치를 살짝 바꾸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주인이 직접 물건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세부적인 정보 알 수는 없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이게 중개 수수료를 그럼 이제 이게 총액에서 5대 5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은 손님을 가져온 사람 손님한테 받고 물건을 맡긴 사람 물건한테 지훈이한테 받는 건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택시 합승하고 똑같습니다. 각자.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네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한테는 뭐 0.5%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0.3% 받을 수 있겠네요. 각자 받는 거니까. 각자 따로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매매 수수료가 0.6%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6%. 네네네. 우리는 뭐 많아봐야 0.9%인데 네네네. 각각 0.9%니까 그러면 네네. 합하면 1.8%가 되고요. 네네. 미국은 6%인데 그 6%가 매도자한테만 매도자는 돈을 받으니까 매도자한테만 받으라. 그러면 네네. 매수 쪽하고 3%씩 나누게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주택을 주로 중개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가, 상가, 사무실. 네. 뭐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있기 때문에 그 네.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근 단지 아파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업 지역에 네네. 상가 사무실도 하는 거죠. 그럼 주택을 중개한 거하고 상가를 중개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기로 말하면 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단거리 달리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택 네. 아파트 이런 주거용은 네. 중거리, 그다음에 이제 상가, 네. 아, 뭐 토지, 네. 공장 이런 거는 장거리 달리기. 그래서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까지 하고 장거리까지 하고 이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100m 뭐 천 뭐 못 단단 말이야, 네, 1000m. 네, 네. 그래서 각각 따로 해야 돼요.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아파트하고 상가를 하지만. 그거를 담당이 있어서 따로 하지. 아, 담당자 따로 있군요. 예, 같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물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고객이 상담하는데 자꾸 장부 뒤져보고 네네. 컴퓨터 뒤져보고 하고 있으면 네네. 고객도 답답하고 그쵸, 신뢰가 그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몇 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 명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실장님이 이제 주로 주택 쪽 담당하고 네네. 제가 이제 상가 사무실 담당하고요. 그럼 이제 그 주상복합에 있어서 이제 그걸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주택이 거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손님은 주택 아파트 손님이 조금 더 많은 네. 편이고요. 네네. 그런데 뭐 상가 손님도 해야 되니까 상가 손님은 우리 실장님은 다 저한테 토스를 하죠. 네. 그럼 상가를 주로 이제 하실 때 좀 이 상가를 계약하기 하기 위해서 좀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상가는 네. 금방 결정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주택은 한번 결정해서 뭐 보통 뭐 2년이나 3년 살고 또 다시 이사를 가면 되는데 그쵸. 네. 상가는 잘못 들어오면 네. 뭐 시설 투자, 뭐 권리금, 그다음에 어떤 그 영업하면서 재고 부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한번 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잘 안 해요. 보고도 결정 안 하고 심지어는 계약하고 나서도 네. 계속 와서 지켜봐요. 손님들이 얼마나 지나가나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약금 그냥 날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보통 10%를 받는데 네네. 상가는 20%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함부로 그래야지 이제 위험 좀 함부로 깨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기에 일단은 그 단지 내 상가에 있으니까 그 단지의 물건들은 다 이제 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네.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네. 좀 위치가 되게 안 좋은 조그만 단지 세 동짜리인가? 네네. 조그만 단지 아파트인데 네. 거기는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 줄을 서시오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뭐 아, 좀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물건 네. 접수하면은 다른 데 물건이 좀 있고요. 그 사장님은 좀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정도로 네네. 좀 갑질하는 거를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새는 네. 카톡방이 발달이 돼서 네네. 주민들이 이 단톡방에서 네. 다 정보를 주고받아요. 어떤 정보 주고받는 거죠?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됐대 이 정보들을 네. 실시간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보다 뭐 결코 뭐 뒤지지 않게 그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담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집값 네, 담합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야, 얼마 이하로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지 부동산은 네. 이게 너무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 네네. 단지 바깥에서 하자. 뭐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잘못 찍히면은 영업을 거의 못하는군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야,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뉴스에서 보는 가격 담합이 다 단톡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의 18년 하셨으니까 그 가져갈 영업 마인드가 있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영업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회사에서 뭐 기획실하고 마케팅 부서만 있었지 네네네. 제가 영업부서에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영업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손님이 오면 물건 보여주고 계약 쓰고 그게 뭐가 어려워? 왜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실은 그 물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격을 조정해서 네. 하는 과정 그것만이 네. 영업이 아니라 네. 우리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를 요새 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전에는 블로그도 했고 요새 또 네이버에도 물건도 올리고 네. 하는 것들 네. 그리고 고객하고 어떤 원활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네. 왜냐하면 고객에게 이 재산은 네. 아파트 한 채지만 이 전 네. 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고객의 자존심이에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시세는 10억 정도 하는데 이분이 13억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은 아유 무슨 13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영업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의 자존심인데 그쵸, 그러면은 그쵸.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왜 거래가 안 되냐. 네.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어디 다음 계획은 뭡니까라고 네, 또 물어봐요. 네. 그래서 다음 계획이 뭐다 일단 좀 팔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고 직장에 좀 옮기게 돼서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서 옮겨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옮겨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이 정도인데 조금 네. 낮춰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유자분의 자존심하고 연결되는군요. 이게 네. 일종의 그래서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톡방에 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럼 처음에 처음 그 개업을 하신 곳이 지금 장소인가요? 아니면
아, 지금이 네 번째 장소예요. 네 번째. 네. 그럼 지금의 장소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은 제가 천에 40만 원짜리 권리금 천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야말로 부담 없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역시 부담 없는 자리인 것만큼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아, 여기는 아니다. 좀 좋은 자리로 옮겨야겠다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코너 자리로 옮겼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권리금은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권리금이 저렴하네. 내가 저렴하게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차량이 들어가는 데지 도보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로 거기서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1년 만에 넘기고 이제 사람 유동이 많아 이제 대로변에 코너 자리로 제가 들어갔죠. 네네. 이제 거기서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주상복합이 이제 신축되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진 거 된 거죠. 그럼 그 네 번째로 이제 옮겨야겠다 결심하신 계기는 어떤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갔다고 결심하신.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이 생길 때 제가 분양권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물건을 많이 했는데 그 분양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저한테 안 오고 이제 그 단지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단지에라도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단지는 이제 부동산끼리 서로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뭐 모임도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그냥 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잘 보이려고 이제 신입 공인중개사 오면은 떡도 돌리고 인사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약간 미운털에 박히면은 그 단지내 공인중개사무소 뭐 연합회라든지 모임 이런 데서도 조금 소외당하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게 실제 있나요? 보통은 이제 한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단지 묶어서 이제 몇 개 블럭이 같이 묶여서 하는 거죠. 뭐 30개, 50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데는 세 개밖에 없고요. 세 개예요? 몇 세대예요, 그럼 총? 그 405세대요. 405세대.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렇게 몇 개 블럭에 묶여서 같이 모임하는 데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아파트 상가 이런 거 보면은 공인중개사무소가 진짜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몇 세대 몇 개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평수는 많이 움직이고요. 소형은 큰 평수는 잘 안 움직여요. 중대형 평수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평수가 섞여 있는 데가 좋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냥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250에서 300세대 딱 하나. 네, 그 정도가 적당한데 만약에 이게 중대형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야지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이다 그러면 더 적어도 되고. 그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조금 이제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405세대 세 개니까. 경쟁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앞에 이제 상가도 하고 하니까 상가가 또 있으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그 단지 내 그 공인중개사무소 보면은 그냥 일반인 눈에 봤을 때는 사실 뭐 처음 갔을 때는 이게 A, B, C, D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네. 간판하고 이름 정도의 차이인 거지. 네. 그럼 그 안에서의 그 영업 실적이랄까요? 그 많이 차이 나나요? 일단은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너 자리. 네네네.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면 그러니까 상가 가치는 매매 가격하고 이제 월세가 있는데 1.5배예요. 중간에 끼인 거에 비해서 코너는 1.5배. 네네네. 그러니까 커 보여요. 똑같은 크기라도 코너는 그쵸. 접하는 면이 두 면이니까 코너가 아닌 중간에 낀 데는 한 면만 접하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물론 잘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껴도 잘 하는 데는 잘 할 수가 있지만 또 누구나 다 잘 아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오래 있던 데 손님들은 잘 알겠지만 또 새로 물건을 구하러 온 손님들은 잘 모를 수 모르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너 자리, 좋은 자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자리가 코너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코너 자리에만 현혹이 됐던 거죠. 사실은
도보로 갈 수 있는 내가 좋은 자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코너 자리가 확실히 좋다. 네네. 그럼 이게 그 오프라인 그 장소가 요즘 말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해졌잖아요.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지금은 네.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해서 네. 그거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했는데 네. 1.5배의 비용을 이제 오프라인에 쓰느냐 온라인에 쓰느냐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느 쪽에 투입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제 그 바로 앞자리 네네. 이제 거기도 이제 대로변 코너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워킹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오는 손님 받기 바쁜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요. 그래서 네. 손님이 조금 뜸할 때는 네. 온라인 마케팅 활발하게 하고 네. 손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손님이 많으면 굳이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일단 오프라인이 가장 중요하긴 하네요. 네, 오프라인이도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연령층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 네. 그다음에 손님이 좀 젊을수록 지금 40대 이하는 거의 온라인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더라도 전화 걸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약하고. 예.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와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정보를 네. 다 이미 보고 오기 때문에. 네네. 네. 이거 근데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네. 정보가 없어요. 그냥 네. 오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래요. 그 이제 온라인으로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있고.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 플랫폼들에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떤 것들을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이 네. 거의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몇 프로나 장악하고 있네 거의?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체감적으로. 그 이전에는 네이버 부동산도 여러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건 확인하는 거는 다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봐요. 아. 그러니까 직방이나 다방 이런 거는 네. 원룸이나 오피스텔 조그만 것들이고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싼 거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이런 거는 다 네이버 부동산에 장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주도권이 네이버가 잡고 있긴 하네요, 일단은. 네. 그럼 이제 그 플랫폼들에서 이제 그 광고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과다 징수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한방이라는 플랫폼 만들기도 했고. 네. 그런 이제 그 플랫폼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광고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얘기하신 게 이제 CP 업체인데요. 네네. 네.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네. 그 업체들이 과거에는 각자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다 종속이 된 거죠. 근데 이 속성상 날짜가 빠른 게 위로 올라가는데 네네.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계속 우리는 돈을 내서 위로 올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그쵸. 그 고객들이 네. 스크롤을 내려서 참을성 있게 아래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소모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만든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한방이라는 그 앱이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방이라는 앱이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럼 광고비로 나가는 그 비용이 매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이게? 매출의 몇 퍼센트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네네.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는 거죠. 몇십만 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건 계약하면 광고비는 빠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뭐 무한 경쟁 같이 계속 뭐 경쟁적으로 올리는 거죠 매일.